완성이 야. 되겠죠, 오늘? 그럼요. 완성. 어? 와! 잘들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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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 같아. 아. 네. 잘들 지냈어요, 그동안? 네. 네. 뭐, 요새는 너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원래 진영 형제는 긍정적이잖아. 아, 그렇죠. 근데 네. 더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혹시 로마서 영향 아니야? 맞아요. 네.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25강 예수 율법의 완성.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9장 몇 절부터죠? 30절이네요. 30절. 네. 우선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읽을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믿음에서 난 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 그려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자,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돌에. 뭐하고 뭐가 개념이 반대될까? 믿음. 그렇죠. 율법? 믿음의 반대가 또 뭐죠? 율법? 예,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율법인데 율법은 뭐를 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서의 법.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다음 행위, 행위, 행위. 행위. 아. 그러니까 믿음하고 뭐가 지금 부딪혀요? 행위, 행위. 행위하고 부딪치죠. 아. 그래서 이방인은 믿음을 따라가는데 유대인은 행위를 따라간다. 이제 그게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도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10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예. 10장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설명하고 반드시 어디서 그 인용기를 갖고 와요. 구약에서 자연에서. 예. 예. 아, 자연이지. 자연이지. 창세기를 구하겠지. 역시 진영 형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에서 갖고 와요. 근데 그 구약이 자연이에요. 자연이죠. 네. 자연스러웠어요. 10장 한번 또 들어가 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음. 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 그래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가 네.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로마서가 이제 8장의 절정이잖아요. 예. 네,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바울이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9장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 10장 1절, 11장 1절, 이게 우리가 이제 9장에서 11장을 보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다 시작이 비슷해요. 9장 1절 한번 봐봐요. 네. 자, 9장 1절로 가보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실래요? 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그렇죠. 얘기한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다. 네네. 뭐 마음에 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심. 양심이 있는데 그게 어때요? 지금 근심이 있다 그랬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 고통이 뭔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3절. 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지고 잘하셨어요.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뭘 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뭘 원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길 바라는 거. 예, 네, 뭐를? 뭐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 한번 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아, 성령 자기 자신 구원 받기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9장에 그게 시작이야. 골육의 친척이라는 게 이제 형제. 골육 자기의 형제하고 뼈와 살. 예. 일가 친척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죠. 아, 넓은 의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10장으로 한번 또 똑같이 가보세요. 네. 10장 1절입니다. 우리 읽은 부분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렇죠. 아까 9장 1절에서 3절을 아주 10장 1절에는 명확하게 얘기했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 안 버렸다는 얘기? 안 버렸다.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9장을 시작하는 거하고 10장 시작하는 거하고 11장 시작하는 게 내용이 똑같아. 왜냐하면 10장에서 9장에서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이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10장 1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곧 그들로 뭐를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9장도 내용이 똑같고 10장도 내용이 똑같아. 11장은 더 자세히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안 버렸다. 그러니까 전부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 거야? 누구를 민족. 구원? 자기 형제,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형제, 유대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3장의 공통점이 뭐냐? 3장의 공통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역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9장을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꺼내는 거지. 예.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10장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구원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버렸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시작이 공통점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민해서 왜 그럴까?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9장에서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첩을 얻어서 더 아들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처음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두 번째 이제 100세에 낳은 누가 있어요? 이삭.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갖고 있어.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 이삭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할까?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혈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다 혈통적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누구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낳은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은 이삭. 이삭이야. 100세. 근데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약속에 씨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난 아들은 육의 아들이고 이렇게 약속에서 온 사람은 믿음의 아들 영의 아들이다. 약속의 씨앗이다. 그런데 이게 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 쌍둥이를 낳거든요. 계속 둘만 낳았어. 네.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쌍둥이 큰 애가 누구예요? 에서. 여기는? 야곱. 야곱이야. 근데 이 둘은 낳기 전에, 출생 전. 꿈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놔두고 이삭은 야곱은 선택하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서 창세기일 때 에서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장자에 아예 관심 없어. 장자에도 관심 없고 영적인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맨날 사냥하러 다니고 먹는 거하고 뭐 잡는 거. 잡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야? 육. 육체를 좋아합니다. 육회도 좋아할까. 그러니까 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안 했다 이런 관심이 없어요. 없어. 들에 나가서 노는 게 좋은 거야. 노는 게 좋은 거야. 자기 방랑 생활을 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깨도 넓겠고 근육질이고 사냥해서 딱 들어 뒤에다 하나 딱 메고 밤에 저녁 때 딱 들어오면 석양에 집 딱 네. 짐승 메고 그렇죠. 딱 부러진 어깨 야, 머리 흩날리면서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가발만 좀 씌우면 가발을 씌워야겠네. 형님 팥죽을 팔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하고 바꿔먹었어요? 팥죽하고 나중에 깨닫고는 엄청 울었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야 그런 게 어딨냐 온통 땅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있죠. 맞아요. 그런 사람의 형이 누구냐면 에서.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죠. 네. 순간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순간적인 쾌락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잠깐 어쨌든 영적인 일에는 잠깐 들어가요. 아 그래요? 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그렇죠. 네. 기도한다거나 예배한다거나 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분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 어디로 가느냐 관계 없어. 예. 이 땅에서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온통 관심이 땅에만 있어. 그런 사람이 뭐예요? 에서 형이야. 근데 야곱은 천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천막에서 있는 어머니하고 있는 걸 즐거워하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기질이 강한데 하나님이 이 에서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놔두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감정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낳기 전 출생 전에 야곱은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걸 뭘로 삼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삼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삼았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 이게 나중에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장에서 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9장에서요. 그래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선택했냐? 왜 이스마엘은 놔두고 하나님 이삭은 선택했냐? 그럴 때 불편하지만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자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9장 24절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9장 24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답은 뭐죠? 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감히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자. 그렇지. 주권자가 부르신 자. 성경을 읽는 사람 자체가 다 부르신 자인 것 같죠? 부르신 자.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야 아.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선택 안 했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르신 사람에 거의 가까이 간 사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나님 나는 안 부르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진 거야? 아, 진심. 관심을 가진 거야. 관심. 그게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건 불합리하다. 맞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 하고 성경의 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바른 설교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낳고 고민을 던져. 야. 더 심하게는 고통을 줘요. 야, 맞습니다. 네. 앉아서 그냥 아, 막 웃고 막 아, 재밌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른 설교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통을 줘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불렀느냐? 그러면 왜 나는 왜 애서 같이 이렇게 육의 생각만 하고 영적인 것은 왜 나한테 없느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설교의 결과예요. 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야 돼. 맞아요. 아. 진리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져요. 의문을 갖고 어떤 때는 분노가 나. 맞아요.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아, 부당해 이런 거. 저 진짜 억누르고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잘 들었네 이제까지. 근데 잘 참았지. 그 질문은 성경 이야기에서나. 속단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죄됨을 바로 밝히는 게 뭐냐면 성경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런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게 이제 바른 설교라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왜 나는 안 불렀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 날 안 부르셔서 그러나 하고 의문점을 갖고 어디로 돌아가게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이제 바른 설교. 아, 예. 답을 찾기 위해.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하지만 너희가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눈 뜨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눈 뜨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구나 하고 자기의 구원의 전적인 역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공적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100%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이제 간격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역사에서 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이제 부르심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이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들어왔느냐? 답은 뭐예요? 부르심. 부르셨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30절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믿음에서 난 의.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의. 믿음. 믿음.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네. 따르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믿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쭉 올라가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서 난 의 때문이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의라는 말이 뭔가 그걸 정의를 내려죠.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이방인은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 의를 못 얻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얻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아니라 뭘 따라간 거야? 행위를 의지한 거. 행동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설교자가 이제 이게 설교형이거든요. 로마서가 설교문이야. 이방인을 향한 또 유대인을 향한 설교문이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 장의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시작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그것은 믿음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어요? 행위를 따랐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제 구약에서 예를 갖고 와요. 그게 무슨 뭐죠? 돌 이야기 갖고 오죠. 자, 율법. 그럼 뭘 갖고 와요? 율법. 율법? 어? 돌을 얘기해요. 거기서 한번 이제 나중에 또 다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뭐, 무슨 돌이에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 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된 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인용하죠. 계속 읽어 보실래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돌을 믿는다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거기 나온 대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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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다음에 또 거치는 바위. 바위. 거치는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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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디다 뒀어요? 시온. 어디다 뒀어요? 시온. 시온. 시온은 어디예요? 성. 시온성. 그러니까 어디예요? 시온. 시온성, 다윗성 또. 다 같은 얘기야. 시온성, 다윗성. 제단?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렇지. 아, 예루살렘. 맞췄어. 며칠 만이야 이게. 예루살렘. 10개명인가? 돌파로? 시온성, 다윗성 다 뭐예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거치는 돌을 어디다 뒀어요? 성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뒀죠? 네. 처음에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는 뭘까? 원래 이게 이제 거지. 모세? 아, 모퉁이, 모퉁이 돌.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모퉁이 돌이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걸리고 거치는 바위가 돼. 이것 때문에 넘어져. 그걸 어디다 뒀어요? 시온성. 시온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모퉁이 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걸림돌 되고 유대인에게는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 그걸 어디다 뒀어요? 시온. 그냥 성에다가.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 그때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무에서 죽어야 됐냐? 나무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다 뭐야? 죄인.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걸림돌이에요. 아... 그 걸림돌 어디다 두셨어요? 예루살렘.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버렸어요. 예, 네, 구원을 받은 거고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게 걸림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행위를 의지해서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넘어와요. 네. 근데 잘 읽어보면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 우선 1절에서 4절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네, 예.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비슷한가 한번 보죠. 예.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구원을 못 받느냐는 이유를 또 설명한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 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있어요? 열심히는 해요. 여러분, 열심히 좋아요, 나빠요? 좋죠. 사람을 쓰려고 그래. 네.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는데 셋 중에 다 비슷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패션이 있어. 쓰겠어, 안 쓰겠어? 쓰죠. 쓰죠. 네. 뭔가 하려는 사람들을 사람은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열심은 뭔가 쉬워야 돼.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 맞아요. 네. 죽을 것 같은 거. 네. 그렇잖아요. 가수는 노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연극 배우는 무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강단이 없으면 나도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오는 매일 강단이 힘들긴 하지만 강단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면 설교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주님과의 교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일이 끝나는 거야. 그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설교가 주님과의 교제를 앞설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어떤 싱어 그 CCM 가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정말 잘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영으로 느껴지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편안하고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참 잘한다, 말을 잘한다, 참 재미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이제 좋은 설교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곡을 들으면 그게 느껴져요. 김보라는 분인데. 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찬양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자기도 찬양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인으로 서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찬양 때문에 찬양에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찬양 때문에 부름 받았다는데 자기 부름은 찬양보다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 그것이 나는 너무 좋다. 난 그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그게 우선이 돼야 돼. 우리는 이제 일에 빠지면 그게 이제 행위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 열심을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나 주를 향한 열심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사로잡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열심은 열심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거기 봐봐. 열심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아 뭐예요? 올바른 지식. 그렇지.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위한 열심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 그 다음 절 한번. 뭐를 위한 열심인가.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열심은 누구의 의를 세우는 거야. 나. 자기 자신은. 그렇잖아요. 결국에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 예, 하나님이. 방향이 이게 하나님께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는 해.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의를 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영혼이 없는. 좋다. 자,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우선 좋다, 좋아.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요. 아, 또 30절에서 33절, 또 10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의. 의. 그럼 이제 던지는 질문은 의가 무엇인가? 뭔가. 의가 뭐예요? Justice. 정의.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 그렇지. 의의.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인. 의인의 반대말. 악. 악인의 비슷한 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말이야. 귀인. 귀인. 아니, 귀인. 아, 뭐지? 뭐죠? 제일 어려운데. 카메라 감독님 뭐예요? 뭐예요? 카메라 감독님도 뭐래. 잠깐만요. 아, 제인. 아, 아니, 원래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이라. 저희가 죄인이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뭐예요? 죄. 아. 그러니까 이제 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죄를 정의하면 돼. 그럼 죄가 뭐죠? 죄요? 나쁜. 제가 이거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 또 구원받지 않은 거? 구원받지 않은 거.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 없는 거. 관계가 끊어진 상태. 아, 끊어진 상태. 아.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항상 뭐를 행하는 두잉으로 보거든요. 근데 두잉은 아니고 그 존재가 빙이야.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죄인에게 뭐가 피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죄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인. 죄의 상태야. 아, 그러니까 죄는 결과가 아니었네요. 상태네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짓는 게 뭐냐면 다 죄야.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하는 게 다 뭐야? 죄죠. 죄야. 그래서 제일 많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의 성대? 말. 이,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성대. 성대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 그랬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다 악하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의 말을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말이 살려면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산 다음에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오는 것도 뭐가 나와요? 생명의 말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사람 미워하지 말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을 내주신 오신 거죠. 말씀을 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먼저 체험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맞아. 그럼 은은 뭐죠?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붙어있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네. 그게 뭐예요? 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를 행위로 없앨 수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물로 없어요. 말씀. 아, 믿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뭐가 났어요? 의가. 의가 났죠. 행위에서 뭐가 나와요? 의가. 근데 이 행위에서 난 의는 유대인들이 지켰는데 안 되는 거야. 땡. 그러니까 뭘로 나오는 거야? 믿음. 믿음. 그럼 이제 질문은 왜 믿음에서 의가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그 답은 4절에 나와. 4절에 나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거기 마침이라는 말이 결승점에 다 도달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매점. 그러니까 끝매점. 누가 그 결승점에 다 가셔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 인간이 율법이 못하는 율법,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완성. 완성. 아, 그래서. 결승점. 완성. 또는 완성. 그리고 마침.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 누구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처녀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왜? 아담에게서 오시면 그분도 죄인이야. 종류가 똑같아. 사람이 사람을 낳고 새가 새를 낳고 죄가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고 죄도 죄인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그게 이제 진리야.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 영적 이스라엘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돼요? 예수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유대인들처럼 이제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이제 신학자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잘 설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 확신도 없는 사람. 본인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본인도 그거를 확신이 없어.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구원도 안 받았고 확신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애서야. 전혀 애서야. 아, 그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자기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야. 그래서 구원도 안 받았고 확신도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이게 두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구원도 받고 확신도 있어요. 네. 이거 아주 좋은 거죠? 네. 이거 좋은 사람. 우리 이제 여기 앉은 네 사람. 네. 부끄러워. 네. 아, 부끄러워. 근데 이 사람이 문제야. 뭐야? 네 번째는 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이게 구원을 안 받았어. 구원을 안 받았는데 확신은 뭐야? 있어요? 확신은 있는 거야. 이거 우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면은 나 죽기 전에 믿을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이왕이면 믿는다 그러면 좋지 이런 거야. 아, 협상가? 아니면 좀 뭐 나 대신 기도 네가 해 줘. 나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확신은 아는 건 다 알아. 예. 아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구원은 안 받았는데 본인은 확신은 있는 거예요. 어머나, 4번 좋은 걸 아니까. 자기는 진짜 나 4번 같기도 하다.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 오빠.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 문제 가장 큰 문제 지금. 제일 나쁜 사람 진짜. 에이. 아, 나쁘다고 하지. 그러니까 구원은 안 받았는데 나쁘다고 하지. 자기가 확신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은 안 했는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아. 되게 얍실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스프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그걸 이미 밝혔어요. 뭐라 그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우, 3번 얘기하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4번인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홍해 사건 뒤에 미리암은 무엇이라고 노래했나요? 1번 여호와를 경배하라. 2번 여호와를 찬송하라. 3번 여호와를 기억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